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위절제술입니다. 이제 위절제술은 음식이 내려가는 이제 길을 한 80%를 줄여서 위가 원래는 이제 아래쪽으로 길게 늘어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길고 통통한 바나나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 적은 식사량에도 이제 빨리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이 되고요. 아. 많이 못 먹게. 박사님 혹시 위를 얼마나 잘라내는 건가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잘라보시죠. 와 이거 위다. 이게 위야. 야. 야 실제 위 크기가 이 정도 되나요? 네네네. 오, 약간 크게 보이긴 하는데 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늘어났을 경우에 진짜? 한해서. 여기 밥이랑 다 들어간다고? 와. 네 실제 골반 아래쪽까지 늘어납니다. 진짜요? 진짜 여러분들 뭐 라면 서너 개 드실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와. 이게 왜 우리가 많이 먹어서 위가 커졌어 하는데 실제로 위가 그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커지고 작아지는 건 아니고 식사했을 때만 늘어나는 거고 아. 다시 원래대로 복귀됩니다. 오 신기하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자르지? 야, 어떻게 잘라야 되나? 잠깐만. 아까 80% 잘라낸다고 하셨잖아요. 80%면 진짜 많이 잘라내는 건데. 그럼 또 잘못 자르면 또 아까 예, 잘못 자르면 사람이 죽습니다. 죽잖아요. 아, 어떻게 잘라야 돼? 위의 기능을 해야 되니까. 두 개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위를 한 요 정도 여기를. 아, 다 비슷해. 자, 어느 정도 잘라 볼까요? 저는 80%라고 왜요? 말씀하셔가지고 한 이 정도? 잘라냈어요. 저는 한 이 정도 잘랐어요. 아, 나 선생님 거 너무 웃긴데? 왜요? 아까 선생님 설명 안 들으셨죠? 바나나 모양으로 자른다고 아까 선생님 설명해줬는데 선생님 약간... 네, 선생님께서는 외과 실습을 잘못 도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네. 외과 실습을 잘못 도신 것 같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네, 제가 비만 수술은 사실 실제 못 봤습니다. 우리 거의 다 비슷하게 비슷한데 네. 아니 너무 많이 잘라 이 정도면은 형님 80%가 아니잖아요. 왜 80%를 잘라 위를? 80% 절제하신다 그랬잖아요. 95% 잘라. 아니 근데 사실 너무 작지 않나 싶긴 해요. 여기 우유 한 잔 먹으면은 다 꽉 찰 것 같은데. 윤성민 씨가 가장 이상적으로 잘 절제를 한 것 같습니다. 윤성민 씨가 가장 이상적으로 잘 절제를 한 것 같습니다. 강의를 정확하게 경청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많이 잘라낸다. 와 진짜 생각보다 많이 잘라내네요. 네. 그러니까 용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잘라내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제 비만 치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장기간의 칼로리 제한이 이어져야지만 나중에 체중을 줄인 이후에도 요요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렇게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요 사실 이 위를 이렇게 80%나 이렇게 잘라내도 음식을 섭취할 수가 있나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진짜 궁금하다. 아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칼로리,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잘 관리하시면 충분히 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문제없이 잘 관리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나쁜 음식을 드시게 되면 위절제도 나중에 이제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볼까요? 보시는 사진에서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잘라낸 위의 사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모형으로 자른 사진하고 비슷한 모형이 잘라간 쪽이 되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이제 위장의 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하얀 물약을 먹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한 건데 수술 다음 날 사진인데 보시면 가운데 긴 튜브가 굉장히 좁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6개월쯤 지나게 되면 그 튜브가 통통하게 한 두 배쯤 늘어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술하고 한 6개월까지는 환자분이 체중이 굉장히 가파르게 빠져서 대개 한 30kg 정도 빠지게 되고요. 수술하고 6개월 정도 돼서 저렇게 위가 두 배도 통통하게 늘어나게 되면 삼겹살 1인분 정도의 식사가 가능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네, 박사님, 저는 좀 궁금해서 그런데 네. 이게 네. 전 식탐이 좀 많거든요. 네. 이 수술 후에도 이 먹는 양이 좀 줄어들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만약에 줄지 않는다면 어떻게 네네. 하나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가요? 이제 일정 식사량을 이상 드시게 되면 안타깝지만 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와. 네, 이 박사님 환자 상태에 따라서 위 우회술도 이 비만 수술로서 많이들 하시죠. 네네네네. 위 우회술이요? 위절제술하고 위 우회술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네. 위절제술은 기본적으로 보셨던 모형에서 보신 것처럼 음식이 내려가는 길이 원래 있던 길 그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상 식도 위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게 같은 길을 따라서 용적만 줄인 게 위절제술이 되고요. 위 우회술은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예. 우회란 뜻에서 보이는 것처럼 음식이 내려가는 길 자체를 바꾸는 수술입니다. 생소하긴 네. 하시겠지만 네. 비만 수술에서 가장 표준적인 수술이고 위에 작은 주머니를 만든 후에 소장을 연결해서 바로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해부학적으로 보시면 좀 두 수술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위절제술은 원래 있던 길 그대로 내려가는 대신에 용적만 줄어든 상황이고 네. 위우회술은 식도에서 위를 거치고 십이지장이 아닌 바로 아래쪽 소장으로 내려가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식사량도 줄이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서 드신 음식이 흡수가 덜 되게끔 하는 그런 고도비만 수술의 가장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